오늘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가장 흔한 원인은 현재의 위험에만 집중하고 멀리 있는 위험은 간과하기 때문이다. 레츠 추기경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위험 때문에 미래에 있는 위험을 여러분이 간과하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곤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당장 눈앞의 것이 아니라 큰 꿈을 그리고 먼 미래를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학에다 적용한다면 지금 해야 될 범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특히 이과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하 벡터, 문과학생 같은 경우는 확률통계 이런 부분을 미리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우선 눈앞의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걸 간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곤경에 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과학생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기하 벡터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인생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과 이것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충돌이 아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구분할 줄 아는 게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구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가장 흔한 원인은 오직 현재의 위험에만 집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위험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멋지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